과거 탈모는 유전에 의한 영향이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영양이나 스트레스, 환경으로 인한 탈모 환자들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고연령층에게 해당하는 고민이 아닌 탈모, 젊은 층에게도 새로운 고민으로 다가온 탈모,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유전적 요인이 없음에도 탈모가 진행되는 경우 의심해 볼 수 있는 것은 전체적인 영양 균형입니다. 탈모는 우리 몸의 호르몬, 영양, 건강 상태 등이 나빠지거나 불균형할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만약 유전적 요인이 없음에도 탈모의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가장 먼저 식습관을 돌아볼 것을 추천합니다. 식생활 개선은 탈모와 두피 건강뿐 아니라 전체적인 몸의 균형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생활습관 개선입니다. 알게 모르게 탈모에 영향을 끼치는 생활습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파악하여 개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에 샴푸를 합니다. 하지만 탈모 예방을 위해서는 저녁 샴푸가 더 효과적입니다. 아침 샴푸는 머리를 보호하는 유분까지 씻어내고 머리에 유분이 없으면 자외선에 의해 두피가 손상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에 맞는 샴푸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성 두피에는 세정력이 낮고 컨디셔너 성분이 상대적으로 많은 제품을 추천해드리며 지성 두피에는 세정력이 높고 컨디셔너 성분이 적은 샴푸를 추천합니다. 탈모 예방을 위해서는 건강한 식생활도 필수. 탈모를 촉진하는 음식으로는 육류가 있습니다. 육류 중심의 식생활을 계속하면 두피에 피지가 쌓이고 혈행도 나쁘게 되어 탈모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는 단백질과 비타민, 특히 비타민 B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음식이 좋습니다.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달걀, 아몬드, 땅콩 등의 견과류가 있으며 연어 또한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B12와 철분이 들어있는 단백질 음식으로 탈모에 좋습니다. 콩이 모발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모두 알고 계시죠? 검은 콩에는 모발 성장에 필요한 시스테인 성분이 들어있으며 비타민 E와 불포화 지방산도 포함되어 있어 탈모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탈모인들 화이팅!